안녕하세요. CG 뉴스의 스펜서입니다. 5월 15일 언리얼 서밋 2019 이벤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에이펀 인터랙티브 회사의 유한 이사님께서 리얼타임 렌더링, 자전 최적화 작업 필수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래 링크에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고요. 제 팟캐스트인 더 컬렉티브 팟캐스트에서 너티독 컨셉 아티스트 이던 지아나씨를 모시고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팟캐스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G 감독이신 김기범님이 뉴스 강장에 출연하여 CG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스타워즈 아이언맨의 CG장인 김기범, 김어준의 뉴스 강장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티로 제작된 크로우 더 레전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스테이션 VR로 볼 수 있도록 올라왔습니다. 이전 유니티 세미나 때 감상할 수 있었는데 스토리 면에서나 기술 구현 등 유니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테드 2019에서 도그 러블씨가 디지털 휴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모션 캡처의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강연입니다. 국내 게임 회사인 펄 어비스에서도 129대의 카메라, 37개의 센서를 사용한 페이셜 캡처가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크라이엔진에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스 리플렉션을 이용한 네온 누아르라는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찾은 기사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열려라 청강이라는 학교 행사를 5월 25일 다가오는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미나도 진행되는 듯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제도 구경하시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우 교수님을 캠퍼스 내에서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차기에서 2019 서머 발차기 CG 부트캠프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학연수와 현지 실무자들과의 멘토링, 현지 메이저 스튜디오 투어 및 아트스쿨 탐방 등을 중심으로 한 서머 CG 부트캠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아이패드용 포토샵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애플 펜슬을 이용하면 타블렛 필요 없이 아이패드만으로도 충분히 포토샵을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맥 아이폰에서 TV로 화면을 보내는 기능이 추가된 것도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트윈 모션 2019는 건축, 건설, 도시계획, 조경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탑재한 트윈 모션은 고품질의 이미지, 파노라마 이미지, 동영상을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최근에 언리얼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로 들어가면 에픽게임사에 인수가 되어 지금은 판매가 일시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에픽과 트윈모션이 함께 간단하게 고품질의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해준다는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영화 그래비티 제작 과정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진행되리라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매일 하나씩 모션을 만드는 모션.워크 사이트에서 작업했던 영상의 내용을 간추려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메이킹북 1권, 2권. 실제 책으로 배송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PDF로 간단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PDF로 구매를 했습니다. 3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호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도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유용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용 공고인데요. 스마트 스터디에서 2019 서머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입사 지원 가이드를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셋 관련 소식들인데요. 현재 2134개의 에셋들을 보유하고 있는 텍스처.1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처 관련 자료를 이곳에서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케치팹에 올라온 재미난 에셋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베가본드의 미야무토 무사시 팬아트입니다. 작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익스트림한 검술 표현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러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동물머리 레퍼런스를 제공해준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골격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서치를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형태의 다양한 동물들이 보여집니다. 5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무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CG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CG 뉴스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